보이스피싱 전문 포유금융사무소입니다. 지난 보이스피싱 전달체 영상에서 피해 금액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의 피로도 등을 생각하면 수사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번, 20번을 강조해서 지나치면 없는데 반드시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연루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특히 구속되실 경우 상당히 난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이 연루되면 자국으로의 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구속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 선임권자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그들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루되는 분도 연배가 젊은 경우가 많으셔서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피고인이 구속됐을 경우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보석제도 등을 통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 내지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의금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훨씬 유리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그 처벌수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첫 경찰 조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만약 구속된 상태라면 신속하게 구속 적법성을 다투면서 사건을 진행하여 사건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을 변호해서 최근까지 많은 해결된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이 A부터 Z까지 신속하고 완결성 높은 업무 처리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본인이 아니면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